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과 발음 연습을 하겠습니다. 제4과를 들어보시겠습니다. 第四课. 第四课. 네, 이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第四课. 좋습니다. 다 좋은데, 크 이랬어요. 크. 크. 네, 크. 크. 예, 어발음 참 어렵죠? 항상 어발음에 신경 쓰십시오. 第四课. 좋습니다. 第四课. 좋습니다. 스. 스. 예. 위에서 아래로 스. 스. 크. 크. 좋습니다. 어 발음 잘 나네요. 第四课. 네. 第四课. 다시 한번. 第四课. 좋습니다. 크. 크. 예. 경성으로 순간적으로 나지만 발음은 정확해야 돼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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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발음을 살려보세요. 크. 크. 크 해보세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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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크. 크. 그래야 됩니다. 지금 좋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你有没有油笔? 你有没有油笔? 네, 여기에 나오는 단어를 연습해 봅시다. 油笔. 油笔. 해보세요. 나 따라서 해보세요. 油笔. 요비. Y 발음이 안 났어요. 요비 이랬어요. 근데 Y 발음은 반 모음이니까 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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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해보세요. 이. Yes. Yes. 요비. 요비. B 아니라 B. B. 네. B. B. 네, 여기에 다라고 그랬죠. 삼성은 B. B. 좋습니다. 요비. 요비. 좋습니다. 비. 비. 좋습니다. 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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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발음이 다 좋은데 이육진 군은 배에서 나오는 공기가 부족해요. 그래서 발음이 전체적으로 너무 날카롭게 들려요. 공기가 쭉 나오면 푸근하게 들립니다. 요비. 요비. 비. 비. 좋습니다. 요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요비. 아주 좋습니다. 요비. 좋습니다. 요비. 네. 요비처럼 들리는 수가 있어요. 비. 비. 네. 뽀. 뽀. 네. 요비. 요비. 네. 요비. 좋습니다. 요비. 네. 이걸 붙여보겠습니다. 요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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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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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M자 발음할 때 코로 순간적으로 공기가 나와줘야 됩니다. 요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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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을 들어보십시오. 요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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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편하게 합시다. 요메요. 요메요. 예, Y 발음에만 주의하십시오. 요메요. 요메요. 니 요메요. 니.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니 요메요 요비. 왜 저렇게 읽으셨죠? 니도 삼성, 요도 삼성. 니 요메요 이렇게 했습니다. 요도 삼성, 니도 삼성이니까 후반성, 전반성이 나아졌습니다. 자, 같이 합시다. 니 요메요. 니 요메요. 해보세요. 니 요메요. 니 요메요. 지금 힘이 안 들어갔어요. 중국은 힘이 들어가줘야죠. 이 공기가 나오는 게 힘이 쭉 들어가줘야 돼요. 니 요메요. 니 요메요. 니 요메요. 니 요메요. 요비. 요비. 지금 요비 했어요. 요비가 아니라 비. 비. 네. 비. 비. 네. 니 요메요. 요비. 니 요메요. 요비. 예, 어렵죠. 천천히 합시다. 니 요. 니 요. 메요. 메요. 요비. 요비. 요비 했어요. 비. 요비. 네. 뽀. 뽀. 예,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해보세요. 니요, 메요, 요비. 니요, 메요, 요비. 비. 네. 지금 자꾸 그렇게 나오죠. 습관이, 한국 학생들, 우리 경우에 거의 그렇게 나요. 뽀. 이 발음을 강하게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의식하십시오. 비 해보세요. 비. 요비.
요비. 네, 그다음 니요메요. 니요메요. 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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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니요메요 요비. 좋습니다. 니요메요 요비. 네. 니요메요 요비. 네, 선생님 발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니요메요 요비. 네, 끊어지는 데가 니요메요 요비. 순간적으로 있죠. 이걸 딩둔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직은 의식하지 마시고 처음에 안 될 때는 한자 한자 읽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메요 메요. 없습니다 하는 뜻이죠. 해봅시다. 메요. 요 하면 사성이 되죠. 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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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습니다. 메요. 메요. 예, 이 발음 쉽지 않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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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요. 요. 네,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요. 요. 메요. 메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메요. 메요. 틀린 발음 합시다. 제가 틀린 발음 할게요. 메요 하면 요가 사성이 돼요. 메이, 요. 이렇게 되니까. 전반성만 나야 되니까. 메이, 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해보세요. 메이요. 메이요. 좋습니다. 메이요. 네. 메이요. 요. 메이요. 예, 그렇게 내려가야죠. 메이요. 메이요. 좋습니다. 메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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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세 번째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나, 깡비나. 나, 깡비나. 지금 이 말은 그럼 만년필은요?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럼 만년필은요? 해봅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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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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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깡 할 때 입이 안 벌어져 있으니까 깡 이렇게 들려요. 깡. 깡. 잘못하면 중국인은 껑으로 듣습니다.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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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까지 나와야죠. 깡. 깡. 비나. 비나. 깡비나. 깡비나. 네. 나 깡비나. 나 깡비나. 좋습니다. 나 깡비나. 좋습니다. 나 깡비나. 네, 좋습니다. 너가 너무 강해요. 나 깡비나. 나 깡비나. 너를 약하게 하랬더니 나도 약하게 했어요. 나. 나. 네, 입을 크게 벌리시고 닫지 마세요. 나. 나. 네, 그 다음에 시작합니다. 나 깡비나. 나 깡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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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는 부드럽게 하십시오. 나 깡비나. 좋습니다. 다시 한번. 나 깡비나.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나 깡비나. 네, 지금 박양숙 양 그 발음을 들어보면 한 번은 깡비나 이렇게 했고요. 한 번은 깡비나 이렇게 했어요. 세 번을 시켰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비나 해보세요. 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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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깡비나. 네. 밥 안 먹었어요? 나 깡비나. 네. 나 깡비나. 나 할 때 입이 안 벌어졌어요. 나 깡비나. 네. 선생님 발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깡비나. 네. 나 할 때 아가 정확하게 벌어져 줘야 됩니다. 나 깡비나.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해보세요. 나 깡비나. 나 깡비나. 지금요, 나 이렇게 했어요. 아니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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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발음 지금 힘이 빠졌어요. 나. 나. 네, 지금 그렇게 유지해 줘야 돼요. 나. 나. 그렇죠. 깡비나. 깡비나. 깡비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깡비나. 네, 좋습니다. 나 깡비나. 네. 나 깡비나. 깡비나 하지 마시고 깡비나. 깡비나. 네, 좋습니다. 나 깡비나. 네, 깡이 너무 짧아요. 너무 긴장하니까 깡. 깡. 네, 깡비나. 깡비나. 좋습니다. 나 깡비나. 나 할 때 입을 나, 나 이랬어요. 나. 나. 더 벌리십시오. 나. 네, 그 상태입니다. 나. 나. 높은 음에서 시작하세요.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나. 나.
그래야 됩니다. 나 깡비나 나 깡비나 지금 좋습니다. 맨 끝에 깡비 너 해야 되는데 깡비나 이렇게 들렸어요. 깡비나 깡비나 네 처음부터 다시 해보세요. 나 깡비나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연습하십시오. 네 문장을 안 선생님 발음으로 듣겠습니다. 有你要用吗?有你要用吗? 네, 이 발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해봅시다. 有有有 있습니다 하는 것이니까 싸우듯이 하지 마시고 有有 있습니다 있어요 하는 어감이 살아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有有 있습니다. 있다고요. 그렇죠? 있어요. 이런 발음이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해봅시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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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도 Y 발음에 주의하십시오. 요. 하지 마시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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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s. 요. 요. 네, 그게 살아나야 됩니다. 그때 삼성이 성대에 걸리는가를 항상 주의하십시오. 틀린 발음 연습해 봅시다. 요. 요. 같이 합시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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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틀렸죠? 요. 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你要用吗? 니. 같이 합시다. 你要用吗? 你要用吗? 네, 해보십시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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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要用吗? 你要. 你要. Y죠? 要. 要. 用吗? 用吗? 네, 그것만 연습합시다. 要用吗? 要用吗? 좋습니다. 要用吗? 要用吗? 마가 용마 이렇게 됐어요. 要用吗? 이렇게 됐어요. 마가 틀렸죠? 마는 의문조사인데 마 하고 끝이 올라가줘야 돼요. 마 해보세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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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렇게 끝나야 돼요. 要用吗? 要用吗? 마 해서 다시 내려갔어요. 마, 마 해보세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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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항상 그렇게 끝나야 됩니다. 要用吗? 要用吗? 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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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네, 그걸 붙입니다. 你要用吗? 你要用吗? 니가 안 내려갔어요. 你要用吗?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니가 일성처럼 났어요. 你要用吗? 你要用吗? 됐어요. 그렇게 연습하세요. 됐어요. 그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你要用吗? 你要用吗? 잘 들어보시면 你要用吗? 하고 올라갔죠. 지금 우리 경우는 你要用吗? 이렇게 되죠. 마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면 안 돼요. 마 이렇게 연습하십시오. 你要用吗? 니가 어디서? 니 하고 내려가야죠. 전반성 니야용마 니야용마 됐습니다. 이거를 연습하시면 됩니다. 한자 한자 연습하십시오. 니야용마 됐어요. 네, 힘 좀 줍시다. 니야용마 니야용마 네 지금 힘을 줬죠. 굉장히 많이 준 듯한 느낌이 듭니까? 네. 그런데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 더 힘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태 좋습니다. 절대 과장된 발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한국어를 할 때는 힘을 많이 안 주기 때문에 그 정도 힘만 줘도 굉장히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어의 현장에서 보면 힘을 많이 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你要用吗? 좋습니다. 한 번 더 你要用吗? 좋습니다. 你要用吗? 你要用吗? 좋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我想写信. 我想写信. 하는 걸 보시면 지금 선생님께서 이 책대로 읽으시느라고 굉장히 수고를 하셨어요. 보통 효할 때 응 어떻게 발음하죠? 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 ng 응 돼 있는데 이건 우리말로 그거예요. 맞아요. 네, 그것입니다. 해보세요. 네,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我想写信. 我想写信. 해보세요. 我想写信.
我想写信。하나씩 나눠서 합시다. 写信。편지쓰다 이 말이겠죠? 해보세요. 写信。좋습니다. 写信。信。안죠? 信。信。어, 아니죠. 아까 처음에 좋아하는데 信。信。지금 信했어요. 그렇죠? 信。信。혀끝이위로올라와있어요그래서그래요신해보세요신네한국어신해보세요신신 신문신문신신그렇게발음합니다신신신신좋아요신신좋아요그렇게하셔야됩니다아까신했죠뭐보편적으로학생들이그런경향이있어요신문해보세요신문신문신신그와똑같습니다시의신写信，좋습니다。写信，写信，信，信，좋습니다。嗯，我想写信。좋습니다。嗯，嗯，我想写信。写信，写信，写信，写信，写，해보세요。写，写，写，写信，写信，좋습니다。信，信。아이가길어야죠신신写信写信좋아요写信我想붙여보세요我想写信좋습니다我想写信다시한번我想写信想할때시발음이잘못나서想처럼나서요시해보세요시시시시계시계시계시계시그상태에서나야됩니다想想반드시그렇게돼야돼요근데혀끝이자꾸올라와요올라오면想이런발음이나요틀린발음입니다想想시시想想아닌데요혀끝이자꾸올라오고있어요시할때는아랫잇발이아랫잇발이아랫잇발이아랫잇몸에혀끝이가있어야됩니다해보세요시계시계시시시계시계지금맞습니다想想네맞습니다想想네我想写信我想写信写信写信좋습니다해봅시다선생님발음한번듣고해봅시다我想写信네지금想이아주자연스럽게나오고있어요해보세요想想시계시계시계시그대로계세요혀끝이어디가있죠아랫잇발이아래아랫잇몸거기에혀끝이가있습니다그리고혀를앞으로쭉밀어주세요거기서발음이납니다샹네좋습니다샹我想写信我想写信왜그렇게나냐면我도삼성샹도삼성시도삼성이니까후반성후반성전반성이렇게해서我想写信하는데경우에따라서는我想写信이발음돼요안돼요선생님 네저렇게웃으시는거보세요절대안되죠해봅시다我想写信我想写信자해봅시다我想写信좋습니다천천히다시한번해보세요我想写信想할때 NG 발음만안났어요我想我想그발음이안왔어요我想我想네응발음이반드시나야돼요我想我想네想想네我想我想写信写信좋습니다그렇게내십시오그다음我想写信좋습니다다시한번我想写信 NG 발음이약해요한국어가 NG 발음을잘안내요해봅시다중앙청중앙청중앙청중앙청이라고하지않죠중앙청중앙청하니까 NG 발음을한국인은잘안내요잉어잉어라고하나요해보세요잉어잉어잉어잉어정확한발음은잉어해보세요잉어잉어잉어그렇게발음한적없죠한국어에서는잉어해보세요잉어잉어그러니까잉어이정도나요그러니까 NG 를잘안내요이러한현상때문에중국어의 NG 를잘안내는습관이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어 NG는 절대 생략되지 않습니다. 원칙대로 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我想写信.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NG의 음이 너무 길지 않나라는 생각했죠? 네. 지금 아주 좋아요. 정상입니다. 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국어니까. 다음. 我想写信. 좋습니다. 我想写信. 좋습니다. 我想写信. 다시 한번. 我想写信. 좋습니다. 시에 할 때 앞으로 시 발음을 좀 더 연습하세요. 시 발음 할 때 혀의 가운데가 들어가거든요. 학생은 혀의 가운데 면이 도도록하게 나오도록 연습하십시오. 힘을 잘못 주면 혀의 가운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올라오려고 하죠. 혀의 가운데가 나와 있으면 혀끝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개인이 개인이 여기 있어요. 이 말인데요. 우린 누가 뭐 달라고 하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중국인들은 드릴게요 이렇게 말해요. 해봅시다. 개인이 개인이 근데 선생님께서는 개인이 하셨지만 그렇게 나요. 자연스러울 때는.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처음 배우니까 개이 하지 마십시오. 개인이 개인이 네,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나중에 자연스럽게 개인이 이게 나옵니다. 해보세요. 개인이 좋습니다. 개인이 네, 좋습니다. 여기 있어요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4과 발음 연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